봅시다. 유튜버 빅페이스가 살펴본 연돈 최신 근황. 예. 연돈 하면은 이 제주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 텐트에서 2박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줄을 서고 그 웨이팅을 기다려가면서 예, 돈가스를 먹는 그런 정말 전례 없는 그런 광경을 연출했던 그 천상의 맛 돈가스, 그것이 바로 연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욕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돈가스를 먹냐,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정말 할 짓이 없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나 연돈 먹는 사람들은, 이러면서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자, 연돈 근황이 떴는데요. 2년 전에는 예약하려고 할 때 예약 시스템이었는데 진짜 굴안치고 1초 만에 예약이 마감됐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오버 조금도 안 보태고 예약 마감되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때가 2년 전이었는데요. 지금의 연돈은 예약제에서 다시 줄을 서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뭐 텐트 치고 자야 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해 가능한 선 정도만 줄을 서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연돈의 웨이팅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0시에 직접 현장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전 두 번째 도전인데 무조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제주도까지 왔는데요. 아직은 7시 40분입니다. 하지만 연돈의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벌써 보입니다. 연돈 웨이팅 영광의 5등을 차지했습니다. 오픈 2시간 20분 전에 이런 쾌거를 이뤄냈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요. 줄이 꽉 차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10시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픈은 2시간 뒤인 12시 입장... 에? 10시부터 예약 접수인데 오픈이 12시라고요? 와... 아니,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아틀란티스 주말에 사람 졸라 많을 때 불금에 쭉 줄 길게 늘어서도 그거 한번 탔는데 2시간이 안 넘는데. 야, 연돈의 메뉴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가격은 착해요. 등심, 안심, 치즈, 단초라니, 딱 세 가지로 승부를 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카레가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다 시켰습니다. 먼저 치즈가스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별다른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는, 뭐 기성품처럼 느껴지는 단맛보다도 신맛이 훨씬 강한 맛에 아주 흔한 일식 돈가스 소스 맛입니다. 소스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치즈가스는 저는 평소에 고기보다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치즈가스를 고기튀김이라기보단 그냥 치즈튀김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만요. 요즘에 대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봤습니다만 그냥 그랬어요. 이런 형태의 치즈가스 그 맛에 크게 어떤 변함이 없다 이런 느껴지는 게 있고, 고기가 좀 더해진 거라 느껴지는 정도의 치즈 맛이 거의 지배적인 맛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즘 굉장히 여러 음식들에 다 치즈 폭탄으로 때려넣고 쭉쭉 늘어나면서 그렇게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께는 일반 돈가스보다 오히려 더 좋은 메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으로 등심가스. 굉장히 바삭했습니다. 튀김옷은 육즙 같은 거 없는 그냥 등심 부위인 만큼 퍽살 위주이지만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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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본빵은 한다는 거야. 이제 빅페이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맛있다는 거야. 맛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돈이 맛없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나도 아직 못 먹어봤지만 연돈이 맛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맛은 있음. 네. 근데 이제 줄 서서 먹을 정도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거는 내 시간의 가치인 거야. 내 시간의 가치를 저 앞에서 줄 서가지고 저 천상의 돈가스 맛을 보느냐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일본식 돈가스를 맛보러 가느냐 요거거든요. 안심. 맛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성비. 이 가격에 이 정도 돈가스면 웬만해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훌륭한 가성비라고 생각이 드네요. 퀄리티. 이 정도 퀄리티를 이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것은 연돈이 확실히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돈가스 전문 식당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연돈의 단점은 웨이팅입니다. 예전 연돈의 웨이팅은 정말 극악 무도한 정말 웨이팅의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노상 취침을 해서라도 먹을 가치가 있는 돈가스라고.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만화 요리왕 비룡 속에 나오는 맛 표현이 가능한 음식이 아닌 이상 세상에 그런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요리,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요리왕 비룡에 나오는 먹고 나서 한 입 딱 씹었을 때 삥! 한 줄 칭! 천, 하, 일, 미, 띵띵띵띵 하면서 막 바다에서 헤엄쳐 다니고 아, 오이시데스 이렇게 할 수 있는 리액션이 나오는 음식은 존재합니다. 제가 먹어봤고요. 예. 제가 먹어봤습니다. 예. 그런 맛을 느끼려면 내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졸라게 굶으면 돼요. 예. 단순합니다. 한 21시간 정도 굶고 나서 먹으니까 정말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특히나 고기류가 더 그래요. 예. 그냥 쫄쫄 굶어 가지고 진짜 속이 쓰릴 정도.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막 진짜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예. 안이 싹 다 비었구나. 그럴 때 고깃집을 가시면 뒤지게 맛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천하일미가 눈앞에 뜰 거예요. 오! 오! 딩딩딩딩딩. 그런 그 리액션이 나온다 이거예요. 졸라 배고프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난 별로 맛없던데 이게 내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을 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게 고기류나 그런 거 육즙이 확실히 있고 그 음식만의 특별한 어떤 향이 있는 것만 그런 게 느껴지지 졸라 쫄쫄 굶었다가 저는 라면 먹었는데 왜 코트님처럼 이 그런 리액션이 안 나올까요? 그거는 너무 가성비로 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진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그, 소갈비집이 좀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어요. 막 진짜. 24시간 굶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속이 쓰리고 이제 막 위액이 너무 과다 분비돼갖고 막 이제 속도 쓰리고 물 먹어도 금방 꺼지고 뭔가 몸에 수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입도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막 약간 그럴 때. 예. 그때 이제 소고기 소갈비살을 칙칙칙 구워가지고 그 윤기 잘잘 흐르는 그 소기름 잘잘 흐르는 상태에서 소금에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입에다 딱 넣고 씹으면 이렇게 된다. 오케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으려면은 굶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 웨이팅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뭔가 이건 좀 아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당연하죠. 이분의 시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100만 유튜버에다가 달에 버는 돈이 얼마겠어요. 근데 이 앞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진짜로 5시간 가까이 기다렸다? 열받죠. 예? 화나죠. 웨이팅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돈을 좀 넓히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 믿을만한 어떤 정말 전문적인 이 교육을 받아갖고 가맹점을 내줘. 그러니까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가맹점을 차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경제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보는 거야. 어? 가맹점을 진짜 자기 밑에서 한 5년 이상 근무해본 사람으로 해서 연돈을 서울에, 뭐 대전에, 어, 뭐 광주에, 부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점 이렇게 해가 좀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연돈 가맹점 볼카츠 저런 거 말고요. 제주도 가서 먹는 저 맛이요. 예, 제주도 가서 먹는 저 맛, 저 맛을 똑같이 내는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연돈이라는 네임밸류가 유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백종원식 장사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검증한 인간들만 인간을 보고 가맹점을 차려주는 거지.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럼 열기가 식지 않을까요? 웨이팅 자체가 그 저런 불편한 시스템 자체가 마케팅인데. 근데 연돈의 인기가 빨리 식어야 저 같은 사람들도 후발주자로 먹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시간 빌 게이츠, 시간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가가지고 저기서 타임 머스크도 아니고 가가지고 저는 30분도 못 기다리는데 아틀란티스도 아, 야 다른 거 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빠져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후발주자로 제주도 한번 갔을 때 야 배고픈데 연돈이나 한번 갈까? 해가지고 연돈 가가지고 좀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열기가 지금 2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 못 먹잖아. 그러니까는 좀 차려달라 이거지. 인천점, 예, 서울점, 세종점, 대전점, 뭐 이렇게 부산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차려달라 이거지. 속초점. 아니 상대적으로 가까워야 먹든지 말든지 제주 저 인천공항 가가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가지고 저거 먹으러 가겠냐고요. 예. 서울에 있는 건 볼카츠레잖아. 이 아저씨 조금 굉장히 꼼꼼하다기보다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좀 맛에 대한 평가가 너무 솔직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의 입맛이 뭐 대단한 입맛도 아니야. 빅페이스라는 이 아저씨 입맛이. 근데
웨이팅 빼면 모든 부분에서 강추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5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맛은 있네 라고 할 정도면은 연돈은 확실히 검증받은 돈가스라는 맛이다. 돈가스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가스 진짜 우습게 볼 거 아닙니다. 예. 저 연돈의 저 맛을, 저 최상의 어떤, 저 최정점에 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들인 시간을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 어떤 공식이 있겠지. 연돈 돈가스만의 공식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극상 이강인. 왜 이런 헤드라인이 붙었을까요? 하극상 이강인? 아니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손흥민 손가락도 다 나왔고 사과도 했고 잘 풀었고 경기도 잘 치렀잖아. 어? 피파 랭킹 144위건 어쨌건 7-0으로 값진 맛있는 승부, 맛있는 골 이뤄냈잖아. 근데 왜 이런 그 헤드라인을 왜 쓰는 거냐고. 에? 인터뷰 안 해줬다고 지금 징징거리는 거야? 인터뷰 안 해줬다고? 이 득점 했는데 이강인 선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강인 선수? 아 기자 해먹기 짜증나네. 야 인터뷰 땄냐? 아니 못 땄습니다. 그래? 돌아와. 야 하극상 논란 재점화 이강인 이득점에도 입 푹 닫았다 인터뷰 패싱 논란 어때? 좋은데요?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에?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물론 국대 선수고 진짜 정말 스타 플레이어가 맞죠. 스타 플레이어가 맞는데 그 인터뷰 좀 걸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해서 괴롭히고 싶어요? 매서운 발끝을 자랑한 이강인은 입을 꼭 닫았다. 그는 믹스트존 인터뷰를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다. 근데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네. 좀 뛰려고 하면 틀딱 라인 손흥민, 이재성, 김진수보다 먼저 칼교체를 해버리는데 니들 같으면 기분 좋겠냐? 풀로 뛰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 니들 기레기 지들 때문에 인터뷰 거절한 건데 클린스만 때문이라고 어거지로 끼어 맞추는 기레기 무튼 손흥민 무슨 혼자 골을 넣은 것 마냥 손흥민 얼굴로 쳐 도배하고 이건 너무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이게 100% 해축결 같은데 이거 또 갈라치기 하네 선수도 갈라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이런 건 걸러. 인터뷰 안 해줬다고 억울어선 기사 쓰네. 뭘 앙금거리고 있냐. 이런 제목 기자의 개인적인 앙금 때문인가요? 그만해라 언론이고 뭐고 개같이 물어뜯고 또 인터뷰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몽규 사태나에 그거 덮는다고 앞길 창창한 선수 먹잇감으로 던져놓고 지금 뭐 어떠라냐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요. 근데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다. 나는 이강인의 마인드가 조금 덜 됐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인터뷰 해주는 거 잠깐 가가지고 몇 번 얘기하는 거잖아. 그 해봤자 뭐 3분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그 경기를 하게 돼서 예, 7대 0으로 이겼는데 앞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월드컵까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도 저희 선에서 정말 국가대표의 이름을 붙이고 그런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좋잖아. 이게 어렵나? 어려워? 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뭐 내가 인생을 살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내가 평소에 자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인데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리고 그런 입장. 예. 뭐 그런 축구 선수로서 뭐 광고료도 뭐 달달하고 뭐 그럴 텐데 많이 누리는 게 있다면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팬 서비스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과하다 싶은 그런 활동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예를 들어 지금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조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오히려 그런 느낌보다는 선수로서 마인드도 너무 좋고 열심히 하면서 또 저런 인터뷰에도 잘 응해주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내용 질문이 누가 봐도 자극적인 말을 할 텐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아니지.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기자야? 네가 기자야? 아니잖아. 가가지고 무례한 질문을 해. 아니 손흥민 선수 손이 좀 덜 나왔던데 아직까지 조금 뭐 앙금인 같은 거 남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강인 선수가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인터뷰 스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 좀 무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 잘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꼭 그런 질문 하셔야 될까요? 너무 젠틀하잖아. 충분히 그런 것들은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지? 무례한 사람한테 딱 잘라서 무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처법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굳이 인터뷰 패싱하고 저리 가는 것도 약간 아쉽다 나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월 2000번은 서울대 아주 엘리트 코스네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 와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가 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일단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거. 그냥 머리 자체가 비상해야 되고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가 이혼한 이유. 어우, 젊다.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자 집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에? 여자 집이 어떤 집안이길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인데 네가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혼 1년 차입니다. 코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어떤 장치를 해줘서 얼굴도 잘생겼어.
회사에서 일찍 들어가 보라고 해서 집에서 일찍 쉬게 됐는데 코에 튜브 낀 나를 보고도 반응이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 나갔다 올게 하길래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왔다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 아픔이 상대에게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와 미쳤다 진짜. 야 어떻게 능력 좋지 잘생겼지 서울대 그 로스쿨 여자가 어떤 여자였을라나. 이거 방송 보신 분도 계세요? 돌싱글즈 보시는 분도 꽤나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네. 어떤 여자 만났을까? 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참 많이 고마웠어. 이별하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너 입만배 닮았어.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아 여자 집안이 로스쿨 S급이야? 여자 집안 여자도 그 집안이라고. 아 여자도 엘리트 아 엘리트 VS 아 엘리트 플러스 엘리트야? 와 엄마 너무 잘났다. 이런 엘리트 플러스 엘리트에서 나오는 이 자식은 또 엘리트 코스를 밟겠지? 근데 수많은 여성분들이 상향혼을 많이 하시는데 엘리트 플러스 엘리트 그러니까 약간 여성분도 초반에 저런 얘기 네가 우리 집안이랑 좀 안 맞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상향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게 국룰인데 우리나라에서 상향혼을 하지 못하고 동급 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나 정도면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Holy shit. 나 진짜 살면서 진짜 하향혼 하는 여자 본 적 없음. 여자 혐오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하향혼 하는 여자 진짜 본 적 없어. 외국은 진짜 많다. 외국은 하향혼 하는 여자 정말 많아. 영화 배우가, 그러니까 옆나라 일본도 그래. 옆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손예진급? 손예진급 국민 여배우인데, 개그맨 약간, 김병만이랑 결혼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 그런 케이스도 있어. 아까 난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김병만 아저씨를 후려치는 게 아니야. 일본 옆나라만 해도 그 저 손예진 정도의 탑급 여자 배우 미녀 여배우인데 인기 개그맨 근데 좀 못난 걸로 많이 웃기고 좀 그런 걸로 그런 개그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 탑급 여자 배우고 탑급 할리우드 스타야. 영화 한 편 출연해 막 100억씩 막 받아. 100억은 우습게 받아. 근데 결혼을 누구랑 하냐? 그냥 소방관 뭐 혹은 뭐 촬영 스텝 무명 화가, 무명, 연극 배우, 혹은 그냥 보디가드. 그러니까 이런 그 하향혼을 많이 한다니까. 근데 그게 하향혼이야? 하향혼 맞지. 하향혼의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향혼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지위나 직급이나 어떤 나의 경제력이나 그런 모든 밑바탕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기반,
나의 기반과 이 사람의 기반과 비교해 봤을 때 내 기반이 훨씬 더 우수하다 하면은 나는 이제 하향운을 하는 거지. 어. 내 기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상향운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부분이 상향운을 한다 이거지. 어. 상향운, 하향운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음? 신조어 같은 거야. 어. 그럼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는 단어 같은 게 신조어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 어. 그런 거지. 불편해? 이 단어가? 그럼 네가 높은 확률로 어. 그러니까 여자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나느냐? 뭐 사회적인 직급, 지위, 뭐 그런 기반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하고 뭐 엘리트 코스, 뭐 그리고 또 집안, 어. 또 부모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배경. 근데 여자는 거기다 이제 나이도 있지. 나이. 어. 그리고 이제 외모? 외모의 가치도 있지. 어. 몸매도 외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걸로 봐야지. 어. 예슬이 누나 자꾸 한예슬 배우님 얘기하시는데 남편 봐라 인생이 달라졌잖아. 아니 한예슬 배우님도 나름대로 낭만을 찾아 가시는 거 맞아. 근데 하나 얘기해도 될까? 한예슬 배우님이 40대야 친구야. 한예슬 배우님이 옛날에 짜장면 먹는 약간 그 드라마 뭐지 라이프야 이름? 그 상당히 주목받던 시절에 어, 상당히 주목받고 전성기인 시절에 그런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뭐 낭만 있는 결혼이 맞지. 그럼 한예슬 배우님 기준에 상향운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는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긴 좀 그렇지. 근데 이제 뭐 그냥 이제 아무래도 그런 가십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그렇게 상향운, 하향운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또이또이라고 생각이 들어. 남편분 몸매 좋지, 얼굴 잘생겼지, 뭐, 다니는 직장 있지. 근데 젊지. 예. 그냥 서로 잘, 그냥 만난 느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젊고 몸매 좋고 잘생긴 남자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후려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젊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 남자는 있잖아. 그러니까 포터 트럭 몰고 댕겨도 헌팅이 가능해. 야타가 가능하다고. 어. 뭔 말인지 알아? 어. 그 남자의 잘생김의 가치는 여러분들 연애시장 먹이사슬에 있어서 최정점 최상위 포식자야. 최상위 포식자가 이쁜 여배 이쁜 여자 배우급 모델급 여자인 것 같지? 아니야. 최상위 포식자는 알파메일이야. 예. 그 신기해. 희한해. 어. 원래 생태계로 따지자면 최상위 포식자는 당연히 이쁜 여자가 돼야 될 텐데 왜 최상위 포식자가 이 알파메일일까? 어,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생기고 키 크고 모델 같은 남자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희귀하니까. 에. 희귀해서 그래. 희귀해서. 그러니까 잘생기고 키 크게 태어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야. 어, 잘생기고 키 크게 태어나는 게 진짜 어려운 일. 뽀록이 터졌다. 예. 거의 로또 당첨된 것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우성 유전자로 태어나고 싶으면은 내 아빠가 잘생겨야 되고 내 엄마가 이뻐야 돼. 어. 그러니까 이 그런 열성 유전자도 결국 대물림이야. 잘생긴 사람도 대물림, 그러니까 다 대물림이라는 거 봐요. 송송은 아버님 봤어요?
뭐 킹스맨이야 거의. 아니 뭐 그냥 송송해서 잘생겼는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시대를. 그 시대에 저런 뿔테와 저런 멀끔한 차림, 정말 무슨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화질과 영상 촬영 기술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 그 시절에 이런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 송송은 아버님의 외적 가치는 어땠겠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희귀하다니까. 저 시대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뭐 상향온, 하향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설명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의 편견이 무너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여자는 어리고 젊고 이쁠 때 뭐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도 그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리다는 거 하나만으로. 예. 그러니까 타고남의 가치? 그거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 상향운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월 2000번은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가 이혼한 이유를 보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저는 상향온 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상향온이 아니라 저는 그냥 완만한 어떤 그런 반반, 난 반반온이 하고 싶네요. 반반온.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황의조, 예.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예. 이제 은퇴도 그렇게 뭐 얼마 안 남았죠? 예. 이 형수로 인해서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형수로 인해서 축구선수로서의 커리어가 무너집니다. 축구선수로서 황의조가 한 65%? 70%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가 다 되면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저는 한 65%, 70%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의조가. 근데, 형수로 인해서, 예. 이제, 감추고 싶었던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려서, 예. 그, 지금도 계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황 씨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옹호하는 건 아님. 황 씨가 이미 알려진 피해자 두 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을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씨는 황의조 씨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가족 자체가 망가져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을 배제한 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집안은 여자 하나를 들여서 그 여자가 형제관계 파탄 내놓고 가족을 씹창 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가족적인 어떤 단위로 이제 뭔가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네. 가해자 옹호 아니라 그랬잖아.
새끼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저런다니까. 아니, 뭐 말을 못 하겠어. 아, 좀 저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이네. 예. 왜 황의조 형수가 떳떳할 수가 없냐면 그걸로 돈 뜯어낼라 그랬잖아. 어? 선의의 신고자야? 황의조 형수가? 그건 아니잖아. 제3자인 척 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협박했잖아. 근데 나한테 가이자 옹호한대라잖아. 아이씨, 마, 정말. 무슨 말 못하겠다. 아우, 그냥 막 이렇게 좀 피로감이 확 쌓인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면서, 오늘 지금 뭐 4시간 방송하면서 제일 피로한 순간이네. 예. 이거 뭐죠? 황의조 형수 검찰 신문 조사. 피의자 검색 내역을 보면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을 검색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불에 태워 숨기려고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황의조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황의조가 협박 메시지를 받은 날 상황이 어떤가요? 당시 의조는 저희에게 카톡 메시지 내용만 보냈습니다. 의조가 걱정하는 건 땡땡땡과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난 진짜 형수 진짜 못된 사람 같아. 이 사람이 뭐 여성 인권에 어떤 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선의에 혹은 그냥 정의로운 모범 시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진 않 생각되지 않아. 돈 뜯어내려고 그 집안을 개 작살내 놓은 사람 같아. 거기다가 황의조 매니저 역할을 해주던 게 이 형 부부였단 말이야. 진짜 몹쓸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을 잘못 들여 나갔고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난 거야. 저 여자 한 명,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생각해봐. 형제관계 어떻게 됐겠어. 집안 개작살났지. 동생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는데 국가대표직에서 퇴출됐지. 커리어 작살났지. 처음에 그리고 자기 아니라고 잡아댔었잖아. 아주 악랄한 인간이라는 거지. 아주 악랄한 인간이라는 거지. 아니 자기의 남편의 밥벌이를 책임져 주는 게 동생이었다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저런 세계적인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축구 스타가 나와가지고 집안에 가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한쪽이 너무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풍년인데 그 풍년을 또 이용해서 옆에 별로 그냥 좀 좀 상대적으로 잘 안 된 밭까지도 책임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줬잖아. 먹고 살게 해줬잖아. 황의조가 같이 외국 다니고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동생 덕을 톡톡히 보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형수는 무슨 지금 저 혐의를 받고 있냐면 유포를 했어. 황의조의 폰에서 굳이 그거를 이제 협박용으로 영상을 뽑아내갖고 그거를 이 유포했어. 그 뭐냐면 여러분들 굳이 몰라도 되는 판도라의 상자, 황의조의 갤러리 안에 숨어있던 거, 황의조의 원초적 잘못이라면은 나는 이제 그 관계를 할 때 그걸 찍은 것, 그거 자체가 문제였어. 동의를 했건 안 했건 그걸, 그리고 헤어지면 당연히 지우는 게 맞아. 황의조의 잘못은 그것이야. 근데 형수의 잘못은 무엇이냐? 형수가 더 나쁘지. 2차 가해한 거지. 그게 어떻게 피해자를 생각해서 영상을 뿌린 거겠어. 황의조에 대한 폭로, 황의조한테 무슨 피해를 받았어? 황의조 덕에 먹고 살았는데, 어? 지 남편이랑 지가 유포죄가 있어. 유포죄가 황의조의 폰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생겨가지고 황의조가 유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라는 거야. 나는 몰랐으면은 없는 일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거 가지고 나한테 에라이 몰카범 옹호하는 이 몰카범 가해자랑 같은 마인드의 이 쓰레기 새끼야 라고 나한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거든. 그렇잖아 사실. 황의조의 잘못은 난 그거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했어. 다만 그러니까 저 여자 진짜 나쁜 여자라는 거야. 진짜 비극이다, 비극. 애초에 불법 몰카 안 찍었으면 된 거 아님? 황은 대학 시절부터 여자 관계 더럽기로 레전드로 이름 날렸음. 황 비난보다 형수 욕하는 건 이해가 안 가. 그 맥락에서 나은 듯. 유튜브에서 올리면 형 또 욕먹을 듯. 욕해라. 그래, 너는 블랙.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가 쳐돌았나. 꺼져. 아니 잠깐, 아니 나 진짜 하나 묻고 싶은 게, 아 뭐 개인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황의조가 뭐 여자를 뭐 강제로 뭐 그렇게 했어? 관계할 때 찍은 거는 참 그 추악한 그 뭐 어때 뭐 그래,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자면은 관계할 때 그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동의를 구하건 안 구하건 그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성관념이라 그래야 되나? 악취미 같은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악취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악취미 같은 거지. 악취미라 했잖아. 왜 또 내 말에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내가 뭔 솔직한 내 내 그 사상으로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 도덕적으로 올감해가지고 또 물음표 찍고 뭐 몰카범이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할래? 아 진짜 미쳤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 헤어지고 나면 그런 걸 지우는 게 맞다고. 나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 일부러 뭔가 나를 더 자극시켜가지고 내가 열받는 모습을 보면 희열을 느끼는 애들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블랙할게. 그냥 비용신하고 보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실 뭐 잘못들은 지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보내. 저 무똥은우 쟤랑 똥은우야? 아니 내가 보냈어. 그리고
저거 논란 있기 전에 2, 3년 전부터 유튜버가 황의조 과거 소문이 안 좋은 것들 얘기했었다. 냅두께 거는 몰카가 악취미라는 바로 레전드긴 하네. 미친. 일부러 저러는 거에 반응해주지 말라고. 범죄지 무슨 악취미야. 아 나가 나가. 이걸 즐기네 애들이 보니까. 형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을 안 하면은 어떻게 거기서 정정을 하고 내가 그렇게 또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데. 그것도 맞긴 해. 맞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다니까. 계속 쳐내고 가야지. 그게 맞아. 내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저 채팅창 얼려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악취미라고 하는 건 내 생각에 황의조 입장에서 황의조의 성관념이 그런 악취미 같은 게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굳이 이렇게 이 부가 설명을 계속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미쳐버리겠다는 거지. 그럼 너는 몰카 좋아하겠네 코트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미쳐버리겠다. 지금 채팅창 보고 있어. 아니 별 버러지 같은 것들이 그 방송 보면서 왜 저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잡치고 뭔가 이렇게 그걸 할까? 그 분탕을 저렇게 칠까? 아니 뭐 내가 나의 생각과 사상에 이렇게 공감하라고 이렇게 막 주입을 한 것도 아니고. 몇 명 강퇴당한 줄 알아? 지금 몇 명 블랙당한 줄 알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블랙당했어. 아 이렇게 힘들다 방송이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내 생각을 얘기할 때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을 덧붙여갖고 얘기를 해야겠다. 앞으로는 그냥 내 생각과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회적인 통념을 붙여갖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저런 애들이 안 나올 것 같아. 관심을 안 주니까 관심 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너도 나가. 너도 나가. 관심을 내가 안 주려고 몇 번 했냐. 사전 설명했는데 그냥 계속 못 들은 척해야 돼. 하지만 황의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처음 깔고 가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따라온 애들 때문에 힘들다 나도. 지능이 좀 딸려서 길게 얘기하면 내용 자체보다 단어에 꽂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나도 좀 그 얘기를 할 때 내 생각도 좋지만 이걸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저도 조금 좀 자제를 할게요. 근데 방금 거는 나도 좀 짜증 나더라.